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인 키보드 배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분은 어머니가 인터넷 고스톱을 치면서 니딸 노래방 출근하더라. 말 못하는 거 보니 심근경색 병원 찾고 있냐. 가는 데엔 순서 없는데 너 자식 상조보험 하나 찾아줄까 같은 격조 높은 배틀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키보드 배틀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소시지 대첩입니다. 루리앱 음식 갤러리에는 소소한 음식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예전에 새우튀김 사진 한 장 올렸다가 마트에서 사서 직접 튀겨 먹으면 훨씬 싸게 먹을 수 있는데 왜 배달을 시켜 먹었냐며 결혼은 하셨는지 부터 세상 살기 참 힘들죠 같은 막말을 듣고 키보드 배틀이 벌어졌던 사건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파파존스 소시지 피자로 다시 한번 음식 갤러리가 들썩거리는데요. 아주 평범한 파파존스 소시지 피자였는데 받은 직후 바로 열어보았지만 식어버려서 치즈가 늘어나진 않았다는 아주 평범한 글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정해서 자료가 없지만 수정 전에는 소세지 피자로 올렸었는데요. 거기에 첫 댓글로 누군가가 소세지가 아니라 소시지인데 맞춤법 공부 좀 하시길이라는 댓글을 남깁니다. 딱 봐도 그냥 꼬인 사람의 첫 댓글이었는데요. 외래어 표기법 가지고 맞춤법 운운 하는 사람 처음 본다는 댓글을 남기자 틀린 거 올바르게 고치라고 한마디 한 건데 그렇게 잘못됐냐는 반응을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부 운운 하는 건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어디가 가서 공부하라고 말도 못하겠네 라며 댓글러들을 조롱합니다. 원 글쓴이는 죄송합니다 라면서 맞춤법 수정했습니다 로 쓰고는 정말로 소세지를 소시지로 고치는데요. 사람들이 남 지적질 하는 건 좋아하면서 자기가 지적질 당하는 건 못 참냐고 물어보니 지적쟁이는 틀린 거 알려준 거 가지고 확대 해석한다며 더욱더 화를 냈고 이를 보고 더 화가 난 사람들은 외래어의 맞춤법이 어디냐부터 시작하여 사회생활 못할 뿐이네 같은 지적은 물론 그 지적쟁이가 썼던 글들의 잘못된 점 역시 지적을 하며 거의 정신 못 차릴 만큼 파운딩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성지가 될 것을 예감한 사람들은 성지 탑승을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그러자 지적쟁이는 그리고 어쨌든 소시지가 맞는 말임 오케이? 라는 글로 정신 승리를 하는데요. 바로 사람들은 이응 키읔이 표준말이냐로 공격하였고 수많은 댓글이 올라온 이후에야 파파존스인가요? 맛있겠습니다. 같은 일반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소세지가 아니라 소시지가 맞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한다며 끝까지 우기는데요. 이쯤 되면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후로도 지적쟁이는 글쓴이한테 욕이라도 했냐며 억울해하기도 하고 본인은 욕 한마디도 안 했고 단어 하나 지적한 것밖에 없는데 욕을 날리는 인간들 수준은 더 저질스럽다고 본다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글 작성자가 수정해서 모든 상황도 끝났고 기분 나쁘다고 언급한 것도 아닌데 왜 제3자가 계속 개입하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남긴 채 빤스런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도 이곳에는 사람들이 들러가는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다른 한우 사건도 있는데요. 2013년 흔히 먹는 소고기 사진과 함께 집에서 구워 먹은 한우 등심이라면서 맥주 한 잔 사진과 함께 본인은 레어로 먹는다며 한우는 기가 좀 있어야 맛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소고기는 핏물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먹어줘야 맛있죠가 첫 댓글이었는데요. 거기에 한 분이 육즙과 핏물의 차이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많네요. 선지국의 예를 보면 알듯이 피는 익히면 고체로 굳어집니다. 스테이크를 썰어서 나오는 건 핏물이 아니라 육즙입니다 라는 댓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무식해서 죄송합니다부터 해서 꼭 이렇게 남 까내리면서 지식자랑 하고 싶을까 같은 댓글들이 달리는 육물리에 납시셨네가 배풀이 됩니다. 그러자 어그로꾼은 모르는 게 무식 아닌가요? 라며 그렇게 참 잘 몰아간다면서 님들도 정색하고 달려들긴 똑같아요 라며 강력 어그로를 시전하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당 어그로꾼을 비난하였고 호텔 주방장으로 일하는 분 역시도 댓글을 통해 대첩에 참여하여서는 이 표현에서는 핏기가 표현이 맞다며 저런 레어 고기에선 핏기라고 해야 더욱 맞는 표현이라고 정리를 해주면서 배풀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해당 어그로꾼은 평생 먹을 욕을 먹더니 네 님이 짱입니다 님이 최고예요 라는 댓글을 남긴 채 계정 자체를 폭파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루리앱 음식 갤러리엔 이와 비슷한 듯 또 다른 사건도 있는데요. 한 분이 족발이라는 제목으로 고르곤졸라 피자와 함께 족발이 나오는 식당에 사진을 올립니다. 고르곤졸라는 맛있어 보였고 족발 역시도 평범해 보였는데요. 희한한 조합의 족발집이라며 사진을 마무리 지었는데 한 분이 혐오 표시 좀 해달라는 댓글을 남깁니다. 물음표를 남기면 의문을 표시하자 본인이 족발을 못 먹어서 그랬다는데요. 사람들이 그럼 글을 안 눌렀으면 되는 거지 라고 혐오꾼을 지적하자
족발이 있는 줄 몰랐다며 죄송하다는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족발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피자집에 족발 파는 거 이해가 안 간다며 한국식인 것 같은데 전혀 어울리지 않다며 말을 돌렸고 이미 빈정상한 사람들은 개소리 좀 작작하라며 족발집에서 피자를 팔든 쌈장을 팔든 족발집 사장 마음이지 님이 이해 안 가네 만에 할 것 없다며 볼수록 웃기다고 하자 끝까지 족발이랑 피자는 전혀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이에요 라며 어그로를 끕니다. 이쯤 되면 그냥 관심을 즐기는 악플러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제목부터 족발이라는 글 와서 개소리하는 건 그쪽이라는 등 엄청나게 비난하자 1절만 해달라면서 오히려 작성자한테 미안해진다는 댓글까지 남깁니다. 원 글쓴이가 피자집에서 족발 파는 건 아니고 화덕 족발집에서 화덕 피자가 세트 메뉴로 존재하더라며 싸우지들 말라는 댓글을 남기지만 오히려 혐오꾼은 제목을 그렇게 적으셨다면 싸울 일이 없었을 텐데요 라며 더욱더 도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성자님 글싹을 부탁드린다며 다시 쓰세요 라는 댓글까지 남기는데요. 이쯤 되면 정말로 컨셉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후로도 평생 욕을 다 먹는 것처럼 많은 욕을 먹지만 이후로는 댓글을 남기지 않고 빤스런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아인 애호박 사건입니다. 트위터에서 한 유저가 유아인은 그냥 20m 정도 떨어져서 보기엔 좋은 사람일 것 같지만 친구로 지내기엔 조금 힘들 것 같다며 냉장고에 애호박 하나 덜렁 들어있으면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하고 코찡긋 할 것 같음 이라는 글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뻘글이지만 이 글을 유아인이 발견하고 애호박으로 맞아봤음 코찡긋 이라며 유머러스하게 받아치는데요. 여기까지도 그냥 뻘글에 뻘글로 답장까지 해준 유아인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이 악플도 아닌데 유아인이 일반인 저격을 한다며 찌질 돋는다는 악성 트윗을 날립니다. 그러자 유아인도 그냥 한 말씀 놀아드렸는데 왜 그러냐며 그만 싸우고 놀자고 하는데요. 그러자 다른 분이 진짜 맞아볼래? 라고 한 표현을 가지고 그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면서 엄청난 확대 해석을 합니다. 이 캡처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면서 이 사건은 점점 더 유명해지고 유아인은 굉장히 많은 트위터리안들에게 공격을 받는데요. 유아인은 애호박 드립에 애호박 드립으로 농담 한마디 건넸다가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다면서 억울함을 표현하며 왜 굳이 불편을 찾아내냐며 악플러들에게 일침을 남깁니다. 제발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라며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50분간 악플러들과 싸우던 유아인은 이곳에서 내가 한 일의 가치를 부디 알아주시길 이라는 글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는 큰 이슈가 되어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유아인을 사이버 특전사라며 그의 여러가지 어록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한 트위터리안이 유아인이 진짜 쓸데없는 말에서 신세 조진다는 말을 온몸으로 체험함이라는 글을 남기자 내 신세 아닌 내 신세 뭐가 더 나은 신세일까 라고 받아친 건 지금도 길이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국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은 유아인이 나온 영화에 리뷰까지 찾아가 별점 테러를 해가면서 유아인을 괴롭히는데요. 유아인은 오히려 본인의 페북에 나는 페미니스트다 라며 불편한 분들에게 인간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정신과 인간성을 찾으라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거기에 한서희나 박성우 같은 사람들도 유아인을 공격하고 불편한 분들은 박명수의 부인이 유아인 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달려가서는 엄청난 댓글 테러를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한 정신과 의사는 진단도 없이 유아인이 경조증이라는 글을 남겼고 의사협회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의사를 제명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에도 유아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활동을 잘 하였고 이 사건에 BBC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유아인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유아인은 애호박을 부쳐먹으며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연예인이 넷상으로 일반인들과 일당 100으로 싸운 전무후무한 전설적인 사건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왕 할 거면 이기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